노래를 참 잘하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뿐 지휘자의 손끝이 너무 예뻐 넋을잃고 멍하니 보다 가슴 맞춰 한 박자 날려버린 거야. 문득 가사 한 구절이 내 얘기같이 느껴져 눈물을 삼키다 콧물을 마셔서 음정 놓친 거야. 감정이 맘에 위로해주려고 목소리 높이 다 음이탈돼버렸어. 사실 난 노래를 참 잘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을 뿐 언젠가는 내 목소리 세상 끝까지 닿도록 오늘도 내일도 굳세게 부른다 거친 목소리로 걱정 말고 나만큼만 용기 내어 악보를 펼쳐라 울어도 괜찮아 함께 들려보자 악보를 펼쳐라 울어도 괜찮아 함께 불러보자. 사실 난 노래를 참 잘하는데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.
위켄즈 처음 봤을 때요. 내가 어디 나오지? 하고 처음 찾아봤던 것 같아요. 좀 처음에 좀 울었던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쳐서. 위켄즈는 지보이스 10주년 공연을 앞두고 이제 공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베이스로에선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예요. 이게 다큐멘터리인가 음악극인가 싶을 정도로 음악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고 가볍게 볼 수 있지만 또 생각할 게 많아져요. 성소수자들이 이제 어떻게 대한민국 살고 있는지 또 이제 어떤 힘든 점들이 있는지 보시면서 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. 네, 그럼 이제 곧 위켄즈를 시작할 건데요. 여러분 핸드폰은 잠시 꺼두시고요. 영화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.